블록미디어의 강수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차트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 편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클리 블록체인 뉴스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블록체인 업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CBDC 전담팀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가리킵니다. 한국은행의 CBDC 전담팀은 금융결제부 전자금융부 소속인데요. IT 전문가와 경제 및 경영 전문가로 이루어진 연구팀과 기술반으로 나눠 구성됐습니다. 이 전담팀에는 현재 5명의 연구팀과 2명의 기술반이 있는데요. 기술반은 향후 4명까지 인원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한은은 이 전담팀을 현금 사용이 갈수록 줄고 있고,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기존 화폐 체제에 도전하는 디지털 화폐가 나타난 상황에서 CBDC에 집중 탐구하기 위해 해당 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은 CBDC 발행을 목적으로 전담팀을 꾸린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디지털 화폐 발행은 한은뿐만이 아니라 국회 등 여러 이해 관계자를 거쳐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은의 CBDC 전담팀은 5일 주요 17개국의 CBDC 관련 대응 현황과 계획, 입장 등을 정리 평가한 주요국 CBDC 대응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싱가포르, EU, 일본 등은 거액 결제용 CBDC 발행의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거액 결제용 CBDC는 언제 어디서나 결제를 할수 있고, 결제 비용이 줄어 처리 속도 향상과 비용 감소를 할수 있습니다. 소액 결제용 CBDC는 우루과이, 바하,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로 민간 지급 서비스 독점을 방지하고 화폐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되고 있는데요. 한은은 앞으로 각국이 연구 중인 CBDC를 면밀히 점검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이슈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암호화 기술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 장관은 범죄자들이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인신매매 같은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한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현지 매체들은 의도 자체는 좋지만 정부가 개인정보를 너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빌미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중국 매체는 인터넷 시대에는 모든 것이 암호화되어 있다며 바 장관의 시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는데요. 해당 소식을 보도한 코인게이프는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우려가 크다며 왓츠앱이나 아이폰 메신저 같은 앱 이용자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미국의 투자 전문 리서치 업체인 펀드스트렛의 톰리 공동 창업자는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은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암호화 기술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 기술을 전면 금지하는 건 현실성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이 장관이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끔 상황이 잘 조정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저희 블록미디어에서 정기적으로 암호화폐 평가기관 YZ 크립토 레이팅스의 칼럼을 번역해서 투자자분들께 투자 가이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실린 칼럼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올 5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지난 1월 비트코인의 가격은 30%나 상승했습니다. 또 알트코인들 역시 새로운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비트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현재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최근 매수한 비트코인을 모두 합치면 총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순이익일까요? 순손실일까요? 이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칼럼에서는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전 세계 비트코인의 가치는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코인마켓캡 같은 다른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보유자가 지불하는 총 가격은 비트코인의 현실 시가총액을 의미합니다. 총 순실이나 수익은 시가총액에서 실현 시가총액을 뺀 값인데요. 시가총액이 실현 시가총액보다 크면 비트코인 보유자는 흑자가 되지만 반대면 적자가 됩니다.
이 칼럼에서는 곧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면서 그때 비트코인의 다음 변동성이 얼마나 클지 알려주는 척도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더 자세한 점은 블록미디어 홈페이지에서 6월 3일자 와이즈 크립토 레이팅스 칼럼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위클리 블록체인 뉴스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말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